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언제쯤 끝이 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님과는 두 번째 이슈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조금 사그라들만 하면 사료주들이 이 이슈로 또 들썩이고 오늘도 역시나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저희가 뭐 예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네, 사실 뭐 이 종전 이슈가 이제 올 초에 네. 적어도 뭐 3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지금 하반기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또다시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그 앵커님 말씀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제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러시아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다. 이는 아주 신비롭고 은밀한 수수께끼다. 그러나 아마 열쇠가 있다. 그 열쇠라면 아마 러시아의 국익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게 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러시아가 사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그 중국 위쪽에 이제 중심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제 침략을 굉장히 또 많이 당해왔었던 나라의 이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혼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나라의 평화에 또 질서를 또 가져다 주기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수수께끼 국가의 이미지를 지금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러시아 종전 대체 언제쯤 종전을 하냐 이런 말씀을 네. 주셨는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지금 좀 장기화로 가고 있다 보니까 대체 왜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주변 제3국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관련 해서 나름대로 이제 명분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내에서의 그런 팽창주의라든지 서방과 이런 러시아 계의 그런 세력권 다툼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의 민족 알력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이 지금 다 접목이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는 외부적인 이제 국가들이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지대한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재배지가 폭염과 지뢰로 인해서 완전 이제 황폐해지기도 했고요. 농장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 그 생산량 자체가 이전에 2021년도 전쟁 발발 직전에 반토막 그 이상이 지금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가 워낙 그 밀 수출 이런 것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 의존하던 국가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지금 계속해서 식량난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밀가루 가격이 136% 정도 폭등했다고 하거든요. 밀가루 가격이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마리 앙드아네트 그때 이제 시절에 빵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하루 정도 내내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일당으로 자그마한 빵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관통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러시아 생산량도 그 곡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랑 지금 중동 국가 밀 수요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밀 수출량이 글로벌 수요량보다 지금 수백만 톤 정도 모자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지금 외식 물가까지도 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 물가까지 결국에는 압박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거든요. 지금 계속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상승을 하는 건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상승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 상승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소비에도 악영향 미칠 수밖에 없고요. 수출 감소랑 또 경기 침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증시가 상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정을 좀 더 주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올릴 것인가라는 사실 변곡 구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뭔가 떨어지는 그런 명분을 네. 찾던 와중에 이러한 이제 이슈까지 터져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이슈가 한 번씩 또 단발적으로 또 들어왔다가 또 시장이 내성이 또 생겨서 또 금방 또 반응을 주거든요. 근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좀 악재로 받아들여야 할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요.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빨리라도 끝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 리스크는 시간이 가서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론 벌써 써야 돼요.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핵 공격을 들어가거나 한다면은 이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서방에게 명분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리스크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전쟁이 일단 길어지길 원하는 쪽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은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과거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있던 시절에 그 남북을 별도로 이제 나라를 설치하고 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이제 중공하고 소련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남북으로 이제 분할해서 이제 정부를 설치하는 이런 쪽에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협의를 했던 과거의 선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서방이랑 러시아 쪽에 만약 협의가 된다면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지부진하게 한 2, 3년 끌고 가서 정말 나가 떨어질 때쯤 돼서 협의가 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원유 공장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싸게 원자재를 지금 수입해서 모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 데다가 러시아의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에 영향력이 떨어지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막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투탑이었다가 원탑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자신의 경제체제에 종복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방 입장에서도 이때 러시아를 아예 숨통을 끊어놓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대리전을 치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칫해서 네. 이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의 성패를 떠나서 그래도 이 전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끝난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우리가 뭐 전쟁의 마무리가 언제가 될지는 예단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전쟁이 끝난다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바라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료와 비료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뭐 다양하게 들썩이고 있는데 어쨌든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주식 와이프님께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종목들도 몇 가지만 언급해 주시죠. 네, 오늘 사실 이런 이제 부분들 짚어드리면서 사료랑 에너지 종목군들을 좀 봐드릴까 하다가 최근에 이런 사료 곡물 종목들 작년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좀 코멘트를 좀 도와드리면은 종목들 빠져나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세 종목가량 곡물 관련 종목들 집어봤습니다. 사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려산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주 중에서도 가축용 배합 사료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남미로부터 이제 원재료를 이제 수입하게 되면서 곡물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었죠. 4월 달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워낙 단발적인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낙폭 구간은 상대적으로 좀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끝난 상황에서 모멘텀 없이 계속 이제 의미 없는 횡보세만 이어지다가 이번에 다시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워낙 지금 낙폭
낙폭이 큰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또 순환매 관점으로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쌤 관점에서는 이 기존의 곡물 관련 종목들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이 관련 이슈들 계속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매매하면은 또 좋은 네, 신규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테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상방 매물대 구간이 4,800원에서 5,000원 구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낙폭이 컸었던 종목이니만큼 상승세 단기적으로 지금 이슈 들어왔을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일자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등세가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상가 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예, 한일사료는 배합사료 사업을 이제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료 업계에서는 생산 수량량이 이제 기준이 한 10위권 내에 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산업이 4월 달에 강세 흐름 보였었는데 사실 더 강하게 올라갔었던 게 한일사료입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고려산업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종목별로 약간은 좀 상이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일사료 역시도 지금 현재 낙포 키우다가 오늘 구간에서 갭 상승해서 갭을 한번 메워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세히 좀 당겨서 보면요. 오늘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메우는 그리고 또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이제 캔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심을 갖고 좀 내일까지도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갭상승 구간, 매물 구간 좀 소화하면서 채워주는 모습 나와줬고요. 일단 주봉상에 봤을 때도 워낙 이 종목 역시도 낙폭이 컸던 만큼 지금 구간 주봉상에서 딱 골든크로스 만들어줄 때 기술적으로 이렇게 강세 흐름 나와주면서 오늘 이슈까지 더불어서 이렇게 상승세 나왔는데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는 살짝 터치를 해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7,400원 정도까지는 아직 상방 여력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 또 자리 잡히면은 최대 7,000원 구간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성홀딩스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쌀을 이제 의무적으로 수입을 또 수입 수출을 또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유통 사업과 밀 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아까 앞전에 종목들은 보면은 작년 4월달 구간만 반등세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달 한 번 더 시세를 강하게 내주는 모습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낙폭 키우다가 오늘 구간에서 상승세 나와주면서 반등으로 이제 추세 전환 해주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완전히 지금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종목 움직임 보면은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밑골이 굉장히 또 많이 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매매할 때 앞전 구간에서 종목이 좀 밑골을 많이 소화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일 올라가더라도 밑골이 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면서 단기 매매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방 여력 추가적으로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6,000원대 위치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8,0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쳐 올려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곡물 관련 종목들이 신규로 좀 단기 매매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다시금 좀 돌아오는 테마이긴 하지만 사실 신생 테마일 경우 우리가 신상에 또 많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새롭게 이슈가 떠오를 때 강하지 그 다음에 떠오를 때는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기존에 물린 분들도 매도를 하면서 탈출하려고 엿보는 구간인 만큼 단기 대응이 좀 중요한 그런 섹터가 되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